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원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구해 나가고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입니까? 세 개짜리 놀이잖아, 그쵸? 세 개짜리 놀이. 자, 그 중에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 뭐 X축 또는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것들이 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미지수 세 개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를 어떻게 없애고 처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쳐다보도록 합시다. 암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해야 돼. 반드시 이해. 별거 없으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렇죠? 접하는 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야, 그렇죠? 1번. 첫 번째로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일단 써볼까요? X축에 접하는 원이란 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원을 구할 때 중심이 A, B야, 다음에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 A, B, R 세 개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는 말이 뜨는 순간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X축 위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X축 아래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접어, 그쵸? 다른 방법은 없어, 그죠? 자, 이때 잘 봐. 이제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이래 접했을 때도 지금 중심은 A, B. 물론 이때 이 B가 양수겠죠, 그쵸? Y좌표가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뭐 이렇게 접했을 때 이런 상태. 다음, 만약에 X축 아래에서 접혔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A, B니까 중심이 A, B 라고 할 때 이 B는 당연히 이제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음수, B는 음수일 거야, 그렇죠? 니들 수학 약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 다 이렇게 B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양수라고 생각하는 아직 베이비적인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베이비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여튼 중심이 A, B라고 했으니까 1에 접해 있으면 여기 있던 중심의 Y좌표는 양수일 거고, 1에 접해 있으면 중심의 Y좌표가 음수겠죠, 그쵸? 이 두 가지가 다야. 자, 근데 봐요. 항상 반지름, 이때 반지름 R은 뭐가 돼? R은 반지름 R은 길이니까 양수여야 돼. 근데 요 B는 양수니까요. 그냥 B? 아, X축에 접했을 때의 중심의 Y좌표가 곧 반지름이구나. 이때 좀 얘기가 다르죠? 이때 반지름 R이요. 반지름 R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해야 되는데, 요 B가 무슨 수야? B가 지금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건 이 상황이건 간에 따라서 반지름 R이요. 아니, R이 절대값 B다. 자,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봐요. X축에 접해 있습니다. 1에 접해 있던 1에 접해 있던 간에 중심의 Y좌표,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게 바로 뭐다? 반지름이라고. 알겠죠? 중심 Y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게 반지름이야. 왜? 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절대값 씌워준 게 뭐라 반지름이다. 머릿속에 그려졌지? 그러니까 이 위치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 B만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절대값 제곱은요, 절대값 의미가 없잖아.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따라서요, B제곱, 아 됐어요. 따라서, 자, 앞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고 하면은요, 항상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은 절대값 B. 절대값 B. 어? 원의 중심에 Y좌표 절대값 씌워준 놈인데 B제곱 이렇게 놓고서 A, B 미지수 두 개만 하면 끝난다 이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미지수 하나 줄이는 효과가 있잖아. 다음, 두 번째. 1번이 이해가 됐으면 Y축에 접하는 원은 껌이야. Y축에 접하는 원. 또 같은 논리로요, 미지수 하나 죽일 수 있다 이거야, 그쵸? 접하는 원. 자, 여전히 X-A의 제곱 중심이 A, B라고 하자. 중심이 A, B 반지름이 R 이 상태인데요, 그렇죠? 자, Y축에 접했다는 얘기는 Y축에 왼쪽에서 접할 수 있겠고 중심이 A, B면서, 그렇죠? Y축에 어떻게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중심이 얼마? 중심이 A, B면서, 그렇죠? 자, 이거든 저거든 간에 반지름은 이 상태라면 이제 반지름 R이 이 A가 양이야 음이야?
A가 음수죠. A가 음수니까 R은 길이니까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우리가 반지름 R을 잡아줄 수 있을 거고, 이런 상태라면은요 이제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니까 그렇죠? 이 거리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뭡니까? 예, 중심의 x 좌표죠, 그렇죠? 이 거리가 a잖아 지금, 그렇죠? a잖아. 따라서 근데 a가 양수니까 그냥 a. 이거든 저거든 간에 아 y축에 접하는 순간에 이래 접했던 저래 접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중심의 x 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게 바로 뭐다? 반지름이다. 따라서 중심의 x 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게 반지름 r이니까 그래? 이걸 여기다 살롱 넣어주면 이제 절대값 a 제곱이 되겠고요. 제곱 해주면 절대값 의미 없잖아. 지워버리고 a 제곱 아 이제 앞으로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할 때는요 중심 a, b 쓸 수 있죠. 반지름이 뭐랑 야 떠들어봐. 야 y축이 있어. 이래 있던 이래 있던 무슨 좌표 중심의 x 좌표에 절대값 씌워준 게 곧 반지름이다. 그려졌죠? 그러니까 절대값 a니까 그냥 a 제곱 넣어주면은요 미지수 ab 두 개짜리로 바뀐다 이거야. 이해갔죠? 자 3번. 3번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이놈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딱 그려주고 한번 이해하면 끝나는 거고. 자 3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요 좀 주의할 게 있단다. 좀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돼. 자 보자. 우리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1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겠죠. 1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을까요? 그죠? 다음에 2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겠죠. 2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겠고 또는요 예, 3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겠어요. 그죠? 3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요 4사분면에서 x축 y축 이렇게 4사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겠어.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 다른 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사분면 아니면요 1, 2, 3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요, 잘 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중심이 이게 접했잖아, 샷. 얘도 접했잖아? 이 거리가 같겠죠? 반지름 맞아? 같아? 같으니까 이 중심이 항상 어디 선상에 있다? 결과적으로 y컬 x 선상에 있다. 항상 자 봐 1사분면과 3사분면 내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빨간색 원이나 파란색 원은요 중심이 어디 있다고? 중심이 항상 y컬 x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중심의 x좌표가 a면 y좌표도 a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요 중심의 좌표가 a, a 얘도 마찬가지로 a, a 선생님 이때는요 a가 양수겠죠? 양수 이때는 a가 음수겠죠? 음수 이해갔어요? 따라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항상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왜? y컬 x선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직각. 그럼 반지름 R은요 이때 반지름 R은 당연히 얘를 이 A를 쓰든 요 y좌표를 쓰든 어차피 R이 A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반지름 R이요 이게 A가 음수잖아. R이 마이너스 A겠죠. 이걸 써도요 R이 곧 마이너스 A일 거야, 그렇죠? 어쨌든 1,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반지름 R은요 절대값 a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달려나가봐.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어도 중심이 항상 y 컬 x 선상에 있으니까요 a, a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해야 돼. a, a 반지름도 절대값 a니까 절대값 a 제곱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이게 바로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럼 이제 뭐야 미지수 a, b, r 세 개가 아니라 미지수 a 하나만 구하면은요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갔죠? 요는 좀 주의하자.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이번에는요 2사분면과 4사분면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해? 그래? 이렇게 4사분면에 동시에 접해? 이래? 그래? 이렇게 그렇죠?
이 중심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 이제? 이 거리 이 거리가 같아 늘 그런 데 있는 거니까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면 중심이 y 컬 마이너스 x, y 컬 마이너스 x 선상에서요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설정해야 돼? 이거는 중심의 x 좌표가 만약에 a라고 하면은요 중심의 y 좌표는 마이너스 a. 아, 중심의 좌표로 a 컴마 마이너스 a, 이 두 개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반대야.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 이해 갔죠? 얘도 마찬가지 중심을 a 컴마 마이너스 a라고 할까요? 얘가 음수면은요 얘는 양수.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음수 음수 양수. 따라서 y 컬 마이너스 x 선상에서 중심이 존재한다. 언제요? 2, 4분면과 4, 4분면에서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항상 y 컬 마이너스 x 선상 위에 있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설정돼야 돼? a 컴마 마이너스 a 또는요 마이너스 a 컴마 a 상관없어. 하여간에 부호가 반대로 설정돼야 돼. 그렇게 설정되는 순간에 반지름은 뭐 상관없습니다. 반지름R은요 이때는 뭐야? 이때는 a가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는 반지름R이 a. 이때는 a가 뭐야? 음수죠. 음수니까 반지름R은요 마이너스 a. 어쨌든 절대값 a 끝이야. 결과적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얘랑 비교해서 주의한다. 중심에 x좌표와 y좌표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이거 어디가 있어 이거? 부호가 반대. 알겠어? 부호가 반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절대값 a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뭡니까? 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접할 때는요 중심이 항상 중심 어디 있다고? y 컬 마이너스 x 선상 위에 있다고. 알겠냐? 따라서 y 컬 마이너스 x 선상에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a 컴마 마이너스 a, a 컴마 마이너스 a,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고 반지름이 항상 절대값 a가 되니까 a죠. 이해 갔습니까? 결과적으로 미지수 a, b, r이 아니라 미지수 a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할 때는요 그 동시에 접하는 원이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a값 구해야겠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고서 구해야 된다는 것, 부호 반대인 것, 요거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지수 하나짜리 놀이로 바뀌게 되겠고 조건 한 개만 더 있으면 A값 구해서 그 원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X축, Y축에 접할 때 애초에 지금 배웠던 이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미지수를 한 개 또는 두 개를요 적당히 없앤 상태에서 원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갖췄으면 해. 이해됐죠? 반드시 해라. 이번 x축 y축에 접하는 원에 관련된 이해 강의는요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